최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앞서 청소년들 정책은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청소년 예산은 다 깎아내고 지금 장관께서도 이미 사임을 표명을 하신 상태에서 그 후임 장관 임명이 무산되니까 지금 현재 국감장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오셨을 때 여가부 폐지가 목적이셨고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 그런 일환으로 비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런 질의가 있는 겁니다. 예산 관련 차관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사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깎이고 있는데 119 학폭력 신고센터 사업 예산 23억 전액 삭감됐죠? 네. 삭감 올렸죠? 네. 네. 상담사 중에서 그 여가부 파견 34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그래서 지금 그 같이 논의를 일단 그게 그러니까 청소년, 뭐를 논의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른 곳에 파견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계약직이었는데 이분들 네. 2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실태 파악 제대로 안 돼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왜 안 하셨어요? 중에서 2년 넘으면 계약직인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34명들 계약 2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해 무기계약 다 갱신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이 종료된 방금 내라고 대답하셔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원소속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저희가 다르게 지금 예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34분 중에서 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2년 넘게 일하면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태 파악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삭감하고 이분들 일자리는 잃게 생겼는데 그리고 여가부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파견 형태로 보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 쪽에서 오신 분들 이쪽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시를 누구한테 받고 지시를 그 일을 하십니까?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원소속 기관에 지시를 받고 있어요. 원소속이 어디예요? 각각의 지역의 상담복지센터에서 파견 나간 상담사들입니다. 소속은 지역 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가부의 답변이나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이것도 파견법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오신 거를 저희가 보니까요. 이러한 답변들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데 그 파견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지난 그 15일에 예산 사건 관련된 보도자료 내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 담당하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가부의 117센터 사업 참여를 경찰청에서 설치한 긴급전에 대한 인력 파견 사업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업 불점을 결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가부 스스로 상담사들을 경찰에 파견했다는 걸 신뢰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이거는 저기 그 보고서 채택 전까지 답을 꼭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 34분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그 파견법 위반 시비가 있는데 파견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실로 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노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견법 위반 보내주시고요. 예. 저희도 내용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파견이 아니라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받으셨어요? 네, 네. 다른 내용들 다 보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분 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